자, 새롭게 한번 써봅시다. 뭐 10년 전, 뭐 10년 후 이런 거 읽고. 고! 어때? 둘이 쓸 거야? 응. 그럼 언니랑 저랑 같이 써요. 네. 백사 할까? 대고 할까? 우리가 대고 하자. 그래. 아무렇게 해. 아니 이게 제가 들어드리려고 이 타이밍에 지나가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날라드릴까요? 그래주시면 예, 예. 너무 감사하죠. 아니. 아니 원래 내 이런 성격이 아닌데. 아니. 이 방으로 넣어드리면 되나요? 고맙습니다. 야, 가방 다 들어주네. 저렇게 하면 진짜 모든 분들한테 호감이지. 자, 이제 캐리어 처음 써. 아, 이제 알아냈네. 자, 이제 올렸어. 아, 하나 더 올라가네? 내가 보니까 나이 40은 좀 좋게 보이시는데. 네. 캐리어 진짜 그 처음. 그니까요. 저걸 안 뽑아보셨다니. 자, 그냥 지나가는 거 봐. 아, 이거 그냥 지나가. 눈길도 안 주고 지나가, 남자 이론님. 방을 어떻게 쓸까요? 제가 사모님과 쓰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코를 고는 사람들끼리 모아놔야 피해가 덜하기 때문에. 아이고. 어디 가는 거야? 차에 갔네. 차에 뭐 두고 오셨나? 야, 근데 본인 차인데 벤을 타고 다니. 그러니까. 특이하네. 본인이 운전해서 여기 짐이 많나 봐. 아, 이제 짐 챙기나 봐. 많으시네. 운동복 아니야? 아니 근데 첫인상 선택할 때 카메라 너 쪽으로 오는 거 느꼈어? 나 있었어? 아니 너 쪽으로 오는 거 느꼈어? 아니야, 뭔데? 나 없었어. 방금 되게 여자 했어요, 약간. 시비로님. 시비로님. 아, 시비로 옥수님이지. 시비로님! 여자 시비로님. 너무 부딪혀. 세계관이 너무 세계관 지금 아직 부딪힙니다. 나랑 부딪혀요. 이제 멀티버스 지금. 시비로 옥순. 예. 저 사람 자기 가방만 들고 저렇게 간 거야? 시비로님? 저 사람. 저분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기싸움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은근히 지금 1호님 기싸움 하는 거 느껴서? 아니 왜냐면 근데 기싸움 같진 않고 그냥 가오잡는 것 같은데? 되게 여셔. 되게 그냥 먼저 인사하고 이래도 되는데 약간 선배 가오 막 어깨 뽕 들어가지고 아 맞아. 일단 선글라스는 참 정이 안 가. 아 그치 그치 그치. 부수님 맵다. 잠깐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출연자입니다. 아, 네. 무거운데. 오. 굳이 첫 만남에 그치. 정이 안 가. 너무 숨기는 느낌이지. 언니, 저 그거 있어요. 우리 이거 나눠 먹자.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아유, 또 동생이 또. 우와, 차이가 나나? 언니 챙기는구나. 이거라도 우리 같이. 감사해요. 이거라도 먹자. 참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남자분들 좀 봤어요? 응? 전혀? 응, 보긴 봤죠, 이렇게. 근데 확실히 이렇게 짐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먼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분이 뭔가 좀 제일 호감형인 것 같아요. 그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호감형이야. 김밥 우리 방에서 같이 먹자. 그래? 김밥이랑 떡 가지고 우리 방으로 와. 아, 똥. 아, 우추야, 우리 방. 아, 컴온. 집들이야. 언니. 우리 언니랑 벌써 얘기 나눴잖아. 뭐? 확실히 먼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4번 호감이 간다. 4번 분이 굉장히 싹싹하고 먼저 적극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처음 보기에. 근데 나도 그래. 나도. 사모님이 제일 뭐야, 뭘 남자 뭘 표네? 아니 가방도 혼자 그래. 혼자 이렇게 막 와가지고 먼저 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검색인 한번 해봐. 이 시간을 어떻게든 좀 야, 검색해본다. 공부하는데 이제 옥순이들 공부하는 거야. 7, 9, 11, 14. 14부터 내려오세요. 기억력 좋으시네요. 사모님 이게 보니까요. 남자들끼리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같이 얘기 좀 하죠. 나는 저는 아 그래요? 응. 아 좀
낯가려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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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기 남자들끼리. 아니, 술 먹을 때 하면 돼. 술 먹을 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 저보다 더 자유로우신 분이시군요. 네? 아 14기 빨리 검색해. 14기. 캐리어. 캐리어 씨. 항상 누워만 계셨으니까. 어. 야 그래도 지금은 앉아 있잖아. 응, 지금은 앉아 있지. 10년 만에 앉아 있는 거야. 아, 조선에서 가장 연장자 타겟인가 타겟인가 봅니다. 이제. 저는 잠깐 마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좀 근질근질한가 봐요. 근질근질. 아까부터 옆에서 말 걸고 싶다 계속 이러시죠. 현실로 뛰어드시는 분. 보세요. 어 깜짝이야. 뭐 하고 계세요? 그냥 뭐. 지금 뭐 하시나 싶어서. 자 왔다 아기스트 아드레날린. 저 왔어 왔어. 그 사모님은 그거 뭐 이렇게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방 가서 같이 얘기 좀 나누시겠어요? 그랬더니. 아, 난 괜찮아요. 민망해가지고. 아, 난 괜찮아요. 민망해가지고. 야, 남자 이론님은 저 몸으로 남자 이혼님한테 졌다는 거냐, 실름을. 그니까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제가 이제 다른 기수 거 잘 안 봐가지고 만약에 짝은 나오면 누가 나올까. 근데 사실 1번으로 생각난 게 이혼님 생각이 나. 아, 저요? 어, 나는 아니, 의외로 안 올 줄 알았어. 만약에. 아, 그리고 나는 나도 약간. 아, 다 형들 다 결혼해갖고 나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이슈된 분이니까. 제일 많이 나왔죠. 어? 그분 나오시려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혼 여부니까. 야, 근데 딱 진짜 아니나 다를까. 키가 어떻게 되세요? 88이. 와. 크다. 그러면 지금 거의 막 거의 100kg 넘지 않으세요? 딱 100kg예요. 야. 그 뭐 별명 같은 거 있지 않았었어요? 약간 야생마 이런 느낌으로 뭐 마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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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마초 있지 상마초 아, 상마초. 네. 뭐 마초남 막 이런 마초남 아, 불릴만하네. 키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크시구나. 그럼 자 그럼 이순이 얘기해 보자. 이순이 나는 1호님이 좀 독특해. 봐봐 이제 물음표 왔다니까요. 아 물음표 온다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알아보고 싶다. 그럼 진짜. 호기심. 너의 호기심을 건드린 남자. 궁금함이 생겨요 이로. 언니는? 저는 이호님 보고선 저의 기수 영식년 생각에 약간. 오 약간 그 느낌 있다. 아 그러네. 어 비슷해. 약간 곰상인데. 그 느낌 있다. 그래서. 어떨까? 역시 이 둘은 호기심에 의해 이게 움직이네. 너는? 아 1호님? 그래 그런 특이한 매력에 또 끌릴 수 있구나. 나는 오히려 3호님. 지금 4호랑 1호님이 인기남이네. 근데 방송처럼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사이에 약간 한번 가셨다가 오신 분이 에이. 그럼 대박이겠다. 아니 그 충분히 시비록스님이 맛깔나게 말을 잘하시는 거 아니야? 돌싱을 아무리 뭔가 되게 10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으니까 파혼까지 해줄 수도 있겠다. 그치? 아 파혼은 잊을 수도 있어. 우리 옥수님들이 더 남자분들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은 혹시 아세요? 좀 정보를 뭐 그 7기분만 얼핏 알아요. 그 아, 검색해봐야겠네. 찾아볼까? 몇 기인지. 여기 이제 검색. 7기 옥수.